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수세가 상당히 반가운데요.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금리를 무시한 연말 랠리 준비입니다. 하루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도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은 안도를 했고요. 유가와 달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 연말 랠리 준비해보면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 의상을 보면 연말 랠리 준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양봉룩에 맞춰서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팔 전쟁 영향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팔 전쟁에 대한 투자자들이 심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가는 미국이 내년 베네수엘라가 공정선거를 보장하는 대신에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일 5%대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유가는 이팔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자 채권금리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아침부터 줄곧 오르기 시작한 채권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한 때 10bp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4.6으로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잠시 안정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채권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안정된 유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장중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P 500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하는 광범위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요, 이런 말을 했죠.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말을 빌어보면요. 자,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왓슨 스크로 제러미 시걸 교수는요, 위스덤 트리 기고문을 통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들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연말 랠리와 2024년 좋은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내놓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 영향과 함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대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시장 반등 시에 항상 선봉에 서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그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팔 전쟁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전쟁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소 테마들이 난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가 코스닥 상승을 견인을 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대장인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요.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후발주 따라가는 종목들 리튬 포스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 미래 산업과 같은 종목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브란스 병원이 연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두 대를 가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입자 치료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대장인 모비스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그 뒤를 따라서 비츠로테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룸투코리아가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모습이지만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위즈와 같은 게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치매 관련주인 한국파마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이자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심 관련주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엑스페딕스를 볼 수가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인 선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관련주인 애니능률,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이렌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방산 대장주였던 휴니드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인 극동유화가 오늘은 에너지 관련 대장으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롬 대장주였던 한창산업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장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이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단 한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은요. 휴전 또는 종전 이슈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이상 확전이 없기 때문에 안정되었다라는 사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던 전쟁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고요. 어제 추천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번 조정을 기회로 해서 현재 시장에서 충분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악재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성장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을 기회로 성장 섹터에 더욱더 관심 있게 또 대응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향후 5년간 8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주 시세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 어제 전략을 챙겨주시면서 이제 성장주단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점유율 1위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자체 데이터 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8억 달러, 하나로 한다면 약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투자용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측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을 하고 또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이겠다라는 이러한 방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서비스 확장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 국내 고객사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대형 병원이라든지 중소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까지 사용 중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측은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 전환율은 OECD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 매우 큰 시장이 지금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 분석 기관에서 이러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이 2023년에는 2조 원대에서 2027년에는 4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연평균 8.8%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강국이죠.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또 글로벌 1위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면 이 클라우드 관련주,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시장이 특정 섹터에서 좀 소외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웹서비스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포시에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전자문서 관련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포시에서는 지난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주 대장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패스 획득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글로벌 영업을 확대한다든가 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또 수혜주로 또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신다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절가는 2,400원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800원 1차 지지라인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종 손절가는 2,4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이 3,600원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포시에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3,600원까지 바라보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더욱더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정말 단기 테마의 여왕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략 챙겨주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볼게요. 하루 만에 단기 슈팅이 나오면서 그 단기 목표가였던 3,600원을 뚫어냈습니다. 수익 일부 챙기고 이제 단기 목표가를 지지 라인으로 체크하면서 기존 목표가였던 4,150원 홀딩해 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AI에도 관련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챗봇이나 의료나 뭐 로봇 쪽으로 다른 AI 관련한 섹터들에 비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쟁 관련주들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역발상인 이러한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 그런 유망주들, 오히려 조정이 매수 기회다, 저점 매수 접근해 보자, 그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고요. 장기 입형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최근의 고점 저항대를 뚫어내는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600원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3,880원까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목표가는 4,15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3,600원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자 이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단기 목표가를 뚫어내면서 또 열심히 큰 수익 챙기고 있는 구간인데요. 3,6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기존 목표가 4,150원까지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히림 보겠습니다. 전쟁 이슈에 최근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했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볼까요? 네. 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 이슈로 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조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림 같은 경우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죠. 지켜줘야 될 자리 7,5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많은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짧게라도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500원 라인 1차 목표가 보시고요.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라면 다시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1,500원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림 1차 목표가로 9,5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